다음 공연은 가와지 김매기 소리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 소리는 5000년 역사의 뿌리가 다 있고 원형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소리로 조경희 선생의 손소리에 맞춰 전수자들이 귓소리로 이어지는 작품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지켜가는 소중한 공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잡초가 많이 자르게 되면 호미로 잡초를 뽑는 김매기를 하게 되는데요. 김매기를 마친 후 호미거리 대에 호미를 걸어두고 풍년들기를 기원하는 호미거리 놀이가 시작되는 것으로 여기에서 호미거리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매기를 하는 일은 농사일 중 가장 힘들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때 농사꾼 사이에서 주고받던 10가지 김매기 소리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매기 공연 들어갑니다. 이 편저편 좌우편 군방 있네. 하고 아이 집에 떡살이 세가마 선말 석대 서목 서작이니 그렇죠. 옛날 일적 젠날 제적 떡거머리 총각적 헌 패래 보래적 나무 접시 마실적 팔도 광산을 그릴적에 옛날로 있네 하시던 둘의 소리 우럭우럭해 보십시다.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중에서 실제로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 더더욱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고향 가와지 예술단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모든 북과 김정희 선생님이 이끄는 오울 예술단의 전통 무용인 교방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태평성대를 위한 기원 모둠북은 김매기를 모두 마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며 태풍과 온 마을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의미로 옛 조상들의 천재를 올릴 때 북을 둥둥 울리던 의식을 기리며 모둠북과 징, 재금 등의 악기로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성포 호미거리 버전의 이수자 전수자들로 구성된 고향 가와지 예술단의 연주로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순서는 어울 예술단의 교방무를 함께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고양이를 끝내놓고 김매기까지 끝내놓고 이제 하늘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농사의 선조들의 농사의 하나의 풍습이기도 했죠. 그래서 하늘의 이제 천재를 지내서 보호하사 우리가 풍년이 들도록 도와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마을 오셔다 놓고 뭐 음식도 좀 간단하게 해서 한여름에 무더위를 또 슬기롭게 잘 극복했던 그러한 우수한 우리 선조들의 그 영농법 그다음에 그 두레 문화가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5000년의 역사 속에 그대로 녹여놓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희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어울예술단의 교방무라고 하는 또 춤을 한번 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실은 예전에 이것은 교방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반네들이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대가 많이 이제 발전했고요. 이제는 잊혀져가는 것을 이렇게 잘 보존해 가는 것 또한 우리가 또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후세에게 물려줘야 될 어떤 그런 책임감도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 춤을 지킴이를 자처하고 계신 분이죠. 우리 고양시의 큰 인물이십니다. 김정희 여사께서 이끄는 어울예술단의 교방무 함께 감상하시죠.